옛날에 시댁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요? 제가 계속 모시고 있어요. 누구 모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주머니 이제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까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왕래가 없어? 지금 자꾸 끊어졌다 그래. 예. 응? 큰 집에서 모시겠죠. 그 자꾸 왜 내 종종 걸 누가 가져갔냐 자꾸 그래. 응? 그럼 뭔 뜻이야? 종종상. 큰 집에서 다 가져갔어. 응? 왜 너는 참기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 그래. 응? 바보처럼. 응? 그래서 서운하대. 시어머니가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본인이 좀 가져간 목록이 있는데 왜 내 면목을 못 챙겼다 그래. 다 갖고 도망갔어요. 응? 그거 가져가서 잘 사냐 그래. 응? 못 살. 제대로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 해. 종종 게 지금 다 없어졌어. 이게 벌전이야 이거는. 응? 니네가 준 것도 아니고 니네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휘어 파지고 움직이고 멋대로 갖고 좋을 꼴이 뭐가 있냐 그래. 그리고 엄마네도 신의 풍파가 들어온단 말이야. 누가? 딸이. 예? 엄마도 직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전화 안 다녀 요즘? 가끔 다녀요. 근데 지금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 엄마 보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거보단 낫대. 근데 지금 자꾸 발 빼만다 자꾸 그래. 왜냐면 선생님 댁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크게 붙잡고 다니는 데는 없고. 근데 다녀줘야 돼 엄마가. 그걸 다니긴 해요. 다니긴 하는데. 근데 양해도 안 차고 성의도 안 찬다 자꾸 그래. 그래요. 응? 엄마가 보살이야. 사주팔자 그래. 나는 외로운 고독사주란 말이야. 네, 네. 해줘도 욕먹어야 됐지. 이 집안에 시집와서도 나는 다 할 만큼 해줘도 대우 못 받지. 나는 맨날 욕먹어야지. 시댁 어른들한테도 그 형제들 간한테도 나만 나쁜 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 밖에 안 남았어 엄마가. 네. 맞아요. 응? 남편도 지겹잖아. 꼴보기 싫고. 그래서 지금 눈물밖에 없다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서러운 거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상님도 원망스러워. 원망을 안 해요. 응? 원망이면 뭐예요? 제가 더 보스러운 거. 어? 더 보스러운. 그거 몰라 그래. 시어머니가 그래. 내가 밉냐 그래. 아니요. 안 미워요. 그치? 응? 그래도 내가 너 많이 챙겨줬대. 나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정치는 됐다 그래. 네. 나 죽고 나니까 정치가 안 된대. 시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전혀. 그러면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첫째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못 챙겼어 그래. 왜 못 챙겼어. 갖고 도망가는 걸 어떻게. 흔적도 없이 도망가는 거. 그 미리 그게 벌써 손 쓰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응.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고. 근데 설마 이제 명의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현금은 따로따로 이제 땅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있는데 그거를 설마 했죠. 그럴 리는 없을 거다. 너무 착하신 분이라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챙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알아서 주겠지 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안 했었지. 믿는 도깨 옛날부터 그랬어.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 지금 살고 있는 데 누구누구 같이 사시는 거예요? 저 딸하고. 응. 우리 신랑하고. 응? 그리고 아빠 몸 관리 좀 잘해주래. 응?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미워서 그랬죠. 자꾸 합병증 올수 있대. 승질 때문일까요? 합병증 술 드셔?
요새는 잘 안 먹어요. 원래 술 많이 드셨었어요? 네, 무지무지 먹었어요. 왜냐면 간 관리 잘해야 되고 폐 관리 잘해야 되고. 저건 건강검진은 아주 1년에 한 번씩 딱딱을 잘해요. 그리고 엄마는 갑상선 관리 잘하고. 검사해봤어? 옛날에 있었는 게 옛날에 갑상선 안 해, 그 후로 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자꾸 몸이 피곤하고. 네네. 어깨도 눌리지, 배가 어쩔 때 불로 튀어나오는 거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위하고 엄마 자궁하고. 근데 이번에 엊그제 며칠 전에 저기 내시경 했더니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보.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슴 탁 뜨셨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엄마가 둘 지은 애기 있어?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하나 낳아서 누구를 줬지. 줬어? 셋째지. 셋째. 몰라. 삼신 벌전 들어와서 엄마 자꾸 몸 여기가 아랫배가 자꾸 붓는. 그럼 우리 딸이 하나 지었다는데 그것도 없어. 그거는 이제 딸이한테 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엄마 내는 칠성 벌전이 들어오니까 자꾸 나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빌어야 되는 거. 다 열심히 빌고 있어요. 근데 신을 잘 재워놨어야지. 됐어요? 원래 엄마네 누가 굴리다 마른 사람이 있다면 못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저는 시집가서 그걸 몰랐어요. 이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구슬하더라고요. 집에서 하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뒤에다 장소 뒤에 놓고 모셔놨죠. 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소화로 보름에는 겨울에도 창문에도 목욕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무슨 말씀만 하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불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시고만 있었다. 예예. 그래서 저거를 잘 다스려서 재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풍파가 없는 거야. 시어머니 자리는 어쨌든 어머니 자리는 그걸 누르고 살았잖아. 예. 근데 엄마는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 나는 그거에 10분의 1도 못한다는 거야. 예, 10분의 1도 못하죠. 응? 그러면 이 바람이 너 어때? 3대를 간다는 거야. 딸한테는 남자복이 없어. 결혼 안 했어요. 응, 없어.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대. 네, 그렇대요. 굳이 왜 내가 해야 되나? 네. 누구 비유 맞추기도 싫고. 예,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 애를 엄마는 자꾸 가라고 하잖아. 이제 안 해요. 응? 이제 다 포기했어요. 서로. 그리고 엄마는 7, 8월 달 낙상수 있으니까 조심해. 응? 염력 7월 달, 8월 달. 낙상했어요. 응, 또 그래. 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머리하고 다리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헛디뎌 저렇게. 6월 달, 8월 달은 가스불 조심하고. 네, 6월, 8월에. 가스불 올려놓고. 7, 8월, 6월부터 8월까지. 그때는 좀 많이 조심해야지 엄마한테 괜찮아. 응?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 저 말 안 해요. 태생이 그래, 태생이. 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크게 들들들들 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사주에 돈이 없어, 아빠 사주에는. 저는 인싸요. 저는 평생 벌라고 욕심, 저기. 욕심만 내면 뭐해? 아,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엄마가 썼어? 옆에서 다 쓰지? 맞아요. 엄마가 쓴 게 뭐 있어? 아, 지금 그래서 화가 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지를 말든가 엄마가 아빠를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는데 뭘. 하긴 우리 신부도 얘기를 해. 언니가 잘못 가서 처음부터. 왜냐면 아빠는 손만 내밀면 엄마가 다 해결해줬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아쉽고 답답한 게 없는 거야. 어, 지금 내기 같아요. 밥상 차려미겨. 네. 때 되면 또 끼니도 그래. 바뀌지 않으면 또 잘 안 먹어.
똑같은 걸 잘 안 먹는다는 거. 근데 엄마 맨날 그렇게 해밀었어 다. 돈 떨어지면 돈도 주고 그러다가 아빠는 그거 잘해. 엄마한테 살랑살랑 붙는 거. 돈 탈 때면. 그건 아닌데. 잘하는 거. 살랑거리지를 않고서 성질이 지랄 맞아요. 응. 엄마한테 자 봐봐. 그런 할 때는 해 아빠도. 예. 네. 진짜야. 근데 태생이 돈 벌 태생은 안 돼. 맞아요. 평생을 여태 안 벌었어요. 응. 그래도 내가 잖아. 엄마가 가준 거야. 그 전에는 할매 가준 거고, 네. 시어머니 가준 거고. 맞아.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 어머니가. 엄마가 좋다고 따라 댕겼잖아. 어쨌든 따라와서 시집 와놓고 뭘 그래 누굴 탓을 해 지금. 그건 그래요. 어? 그래서 아빠는 그 어려운 걸 몰라. 네. 애기 같아요. 왜 어렵게 자라질 않았고 어렵게 저걸 하질 않았단 말이야. 예,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근데 지금은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어 형제들 간에. 받고 살아요. 형제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 쿵한 네. 쪽 있으면 친형제든 네, 네, 누구든 네. 다 나눠줬는데 네, 네. 결국 나 힘들 때 누가 도와주면 아무도 없다잖아. 네. 맞아요. 응? 딱 5년 전을 둘러보자, 7년 전을 둘러보자. 응? 그렇습니다. 진짜 맞아요. 응. 어르신 말씀하셨어. 7년 전부터 저희가 막 이렇게 그전에는 예. 그전에 이 정도 아니었어. 예. 네, 5년 전, 7년 전부터는 살았어요. 어, 7년 전부터는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바닥을 예. 쳐버리잖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렇지 된 거지. 그게 뭐냐? 그게 조상 풍파야. 이걸 못 잡아낸 거야, 엄마 내가. 아무리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누가 하든 내가 잡았어야지. 엄마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서 아는 거야.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지. 예, 예. 왜 사람이겠어? 미련하니까. 진짜 미련한 고민이었었어요. 응? 남들 조금 안 될 때 되면 벌써 가서 물어보기로 됐을 텐데. 응. 엄마는 솔직히 그냥 내가 힘들면 부처님한테 그냥 가서 인사 오는 게 다야. 응. 그랬어요. 그래도 그전 그때까지는 그래도 왜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그런 거고. 응. 이제 돈 갖고 튀고 뭐하고 쑥대밭 다 날려버리니까 엄마가 그걸 풍파를 다 가져가잖아. 이거는 잘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내 새끼가 이거 안 물려가는 거야. 오자마자 그래. 조상님들이 그러잖아. 먼저. 내 땅 어디 갔냐고. 다 그래. 나는 안 가져가고 나는 안 썼대. 다. 하는 말.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지. 팔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수가 안 좋을 때. 그 돈 가지고 잘 살까요? 못 살지. 그 저희 제가 애기 우리 아주버님인데 애를 낳아서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애기까지 낳아서 쏟거든. 주면 뭐해. 걔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렇게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 전혀. 걔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는데도 뭐 우리 신우가 얘기해도 살지. 그래서 못된 거야 그게. 그리고 엄마는 업둥이를 뺏긴 거야. 아, 저는 제가 주고 싶었었어요. 그랬잖아. 업둥이를 내가 뺏긴 거라. 아, 잘 살면 되죠. 내가 못 살잖아 지금. 엄마 진짜 이 조상일 잘 한번 해야 돼. 좋은 노래를? 응. 그래서 잘 암착시켜놓고 달래놓고 얼려놔야지 엄마가 그렇다고 뭐 제게서 돈 번다는 소리는 못해. 이제 자정에서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움직일 건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2차 자손들만 잘 되면 되지. 어? 2차 자손들이 잘 되면 되지. 어. 그게 다 아니야?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지. 편안하게 잘. 왜? 내 업을 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본인 시어머니가 얼마나 빌었는데. 네.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님이 이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닐 거라고 어머니 있으면 못 한다고. 근데 저도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아 나는 어 형님 다니려면 다니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절에 다니 어머니 다니시던 절에 다녔어요. 다니다가 다니면서도 그랬어. 나는 어머니만큼 못 된다고. 절대 네, 절대 어머니만큼 못 된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그 새끼들, 내 집안.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엄마가 내잖아. 평준화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풍파를 재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응? 시어머니도 성질 만만치 않아요. 네네. 응? 그래도 그래도 그거 다 꺾고 자기가 중심 잡고 사는 거야. 못된 소리도 많이 들었어. 맞아요. 응? 저는 옛날에 제가 와서 들어본 보면 이제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 옛날에. 근데 그 사람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재산 다 날라가고 그 전에 다 날라갔어. 인정도 많고 그러긴 했는데 좀 성격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조상이든 신이든 그거에 대한 건 정확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잘 해놔야지 엄마네 시댁 우리가 엄마가 내 자손들이 편한 거야. 지금 여기서 부는 바람에 그래서 7년 뒤를 보고 5년 뒤를 바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때부터 불어서 강풍을 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올 초였나? 모르겠지. 코로나 올 초에 왔죠? 응. 그렇게 들을 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찾아왔어. 내가 선생님 찾아왔다가 응. 그날 산에 가셨다고 아유 나 어저께 산에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응. 그냥 뒤돌아갔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풀어내야 돼. 아 그나저나 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그것 좀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요 우리 저 대자고 왜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근데 둘이 성격이 비슷해. 응? 어떻게 보면 다 둘 다 이기적이야. 아, 네, 맞아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서 응. 그래.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아빠 탓하는 거고, 응. 아빠는 아들 탓하는 거야. 서로 그거 어떻게 풀 수 없을까요? 내잖아 응? 이게 조상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놔야 돼. 응? 왜 자손도 끊어놓고 형제도 끊어놓고 지금 다 끊어놓는 형국이 왜 그러냐? 이게 위에서. 그리고 원래는 상극에 둘 다 굽히질 않으니까 네. 누가 하나가 굽히질 네. 않아. 아들은 아빠가 좀 굽혀서 자기한테 좀 해주길 바라는 거고 예, 예. 아빠는 네가 새끼인데 아들인데 예, 맞아요. 평생을 한 번도 굽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굽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앙숙이지. 앙숙될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조상이 딱 가로막고 앉아있으니까 더 싫은 거야. 더 얄밉고. 아,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 나쁜 점만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엄마만 여기서 지고 저기서 네, 치워야 네, 돼. 네. 어? 아들 편 아들 편 들어줘야지. 네. 또 아파트 막 옆, 아유 그래도 편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둘이서 그쵸. 어? 그리고 저기는 둘 다 말 안 하면 한 달 두 달도 안 해. 네. 맞아. 엄마가 중간에서 풀어주잖아 맨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풍파야. 집안 풍파. 조상 풍파. 아들 똑똑해요 그래도. 네. 응?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보 된 거요. 그 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나 저는 걔 천재를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서도 한 걔가 다섯 살까지는. 근데 진짜 걔 중학교 때부터 한 번씩 틀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네. 중학교 2학년. 인간에게는 풍파가 있단 말이야, 아주. 걔가 말이 이쁘진 않아. 지가 맞으면, 정확하면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탁탁 쏴. 맞아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야. 언변은 좋아요.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애가 싸가지 없을 수 있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어른들이 보면. 근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인정은 받아요. 똑똑하고 뭐 그 예의가 그렇다고 했는데 둘만 만나면 그러는 거야. 둘만 만나면. 근데 서로가 안 질라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 조상이 등지고 있어서 그래, 서로가. 이거는 풀어 엄마가. 좀 붙여서 풀어야 돼. 맞아요. 따님은 진짜야. 심 테스트 잘 받았으니까. 잘 가리는. 쟤한테 시어머니가 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는 장사 좀 어떻게 좀 될까요? 엄마는 사주에는 있지만 문턱에서 지금 막히는 거야. 올해는 좀 어디 좀 풀릴 것 같다고 얘기해도 좀씩 그래도 움직여는 지는데 아직은 엄마 양도 안 성에도 안 차. 아 그렇죠. 응? 옛날에 절반만 해도 어떻게 했는데 엄마는 손끝은 놀라든 없대.
엄마는 또 손이 커서 퍼주는 것도 잘해. 다 줘, 더냐. 근데 엄마는 계산을 안 하고 줘. 네. 그래서 손님들이 좋다고 그래요. 손님은 좋은데 엄마는, 엄마가 지금 내가 꼬가 석자인데 지금.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쉬우니까. 응. 근데 엄마 그거 하려고 해봐. 엄마는 쉽지만 먹는 사람들은 편하게 먹지. 엄마가 쉬워. 지금 나이 먹고 손 마디마디 다 아작났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거 만들고 할 때는 기분 좋아. 네. 집에 갈 때만, 집 구석 들어갈 때만 싫어서 그랬지. 맞아. 근데 지금 몰라, 텀터하고 엄마하고는 잘 합의는 들어. 어, 그래요? 나쁘진 않아.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편안하잖아. 네. 앉아돼 있고. 아, 집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몰랐지. 거기서 자라고도 잘 거야, 엄마. 네, 맞아요. 근데 터는 나쁜 터는 아니야. 근데 내가 사실, 아, 엄마 들어왔을 때 그런 부리에서 신에서 털고 조상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이건 풀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럼 이제 믿음 생활을 다시 잘해야지. 그리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저를 봐야 돼요? 우리 같은 데를 찾아와야지. 진짜? 그럼. 제가 그래서 지금 바꿔가지고 제가 도고사이거든요. 어디요? 도고. 도고? 예. 저쪽에? 예. 근데 논양이 그냥 꿈에서 보이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꿈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도량이 있어요, 우리 광덕에. 나도 거기는 법당이고. 그래서 말씀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때 그날 말씀하셨어. 응. 도량이 있다. 응. 아니구나. 아, 저 유튜브에서 봤구나. 응. 광덕 어디쯤이에요? 추모공 가기 전에. 거기서 아산에서 오면은 그쪽이 더 편해요. 여기 송악도 넘어오면? 그 43호 국도 타고 저쪽 세종 쪽으로 넘어오는 길. 주소 좀 알아봐줘야 되겠다. 제가 산에 기도도 가끔 다니거든요. 오면 도량은 깨끗해요. 우리는 남 안 줘요. 저희는 저희 제자, 저희 밖에 선생님, 신아버지. 그래서 같이. 우리는 딴, 그래서 도량만 지키고 애들 가르쳐주고 우리 군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볼 일이 없어요, 누구를. 아, 그러시구나. 어디 뭐 부당처럼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저기 제가 선생님이 거기 있다고, 저기도 광덕에 있다고 했었는데 기도도 있다고 했는데 선생각도 있고 영궁도 있고 선암도 있고 가깝고도 좋네. 저는 계룡산을 다녔거든. 뭘 멀리 가.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와서 인사도 하고. 일단은 한 번은 풀어. 그러고 엄마가 다시 시작해. 다시 싸우려고. 딸도 성격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엄마 닮았어. 그건 안 해요. 지 아빠 닮았어요. 게으를 때 묻지 게으러. 성격이 아주 높아. 저기 얼굴까지 불컵방이 되니 성격까지 맨날 그래서 너 미워한다래 내가. 그래서는 그 가물바람이 잘못하면 딸한테다. 지금도 오고 있어. 그래요? 그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재우면 재워져요? 재워야지 일단은. 그래야지 편안하지. 일찍 재워놨어야지 시집도 가고 하지. 시집은 안 갔네. 내잖아, 일찍 재워놨어야지. 몰라서 그랬죠. 그냥 남신이 앞에 있으니까 어때.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건 엄마는 애기 둘을 데리고 사는 거야. 큰 애기, 작은 애기. 엄마도 어쨌든 이 바람은 누가 재울 수 없어. 엄마가 재워야 되는 거야. 종때는 엄마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 돈 좀 벌게 좀 해주세요. 아니지, 해야지 돈을 벌지. 아니 지금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가진 게 있으면 이런 데 안 와. 맞아. 가진 게 있는데 왜 여기 와. 자기 집 멋대로 사는 저도 거지. 저도 그랬어요. 응, 그런다잖아. 그런데도 엄마 꺾어놓으니까 노는 거야. 7, 8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아쉽고 답답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아쉽고 답답하니까 오는. 저분들도 다 그래. 우리 신도들도 죽을 때 돼야지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죽을 때 됐을 때 믿고 따라와야지. 성계도잖아. 두들겨야지 열어주지.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풀어주고 알아줘야지. 거기서 도와주지. 아니 너무 없으니까 그러죠. 내자 있을 때는 안 했어. 몰라서 그랬고. 그거는 내자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맞아요. 불가에서는 그러자 모르는 것도 죄야. 그 내가 먹고 사는데 왜 와? 안 오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맞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굿도 마찬가지야. 재수꾼만 한 사람이 있고 맨날 막론꾼만 한 사람이 있어. 우왕꾼만. 그럼 평생 우왕꾼만 하는 거야. 조상부수는 것도. 그렇잖아. 조상은 일단 달래놔야 되잖아. 그래서 자리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야지 재수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조상부도 한번 했는데. 응? 그렇잖아. 설렁설렁 그냥 엄마 마음에 들지도 않는 조상부도 해놓고 뭘. 마음 안 들었어. 응. 왜냐면 내가 신에도 차야 되고 인에도 차야 돼. 근데 그것도 안 차니까 엄마가 마음이 더 틀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 대우 대드리는데. 내가 잖아 대우. 아니 그 저기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되게 한심히 했는데. 누가 조상도 내가 좀 해드려야 된다 했는데. 찾아가는 것도 잘 찾아가는 것도 내 복이야. 맞아요 그거다. 응? 할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말고 부리가 센 집은 뭐 친정엄마가 돈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했어. 돈이 돈 많았지. 그만큼 내가 있잖아. 엄마는 그렇게 돈 있어도 엄마는 그렇게 못해. 맞아요. 이제 알았다니까요. 이제서 다 잃고 나서. 그만큼 그 공덕을 쌓는 걸로 엄마가 다 깎아먹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깎아먹고 바닥이 됐고 나야 남의 어때? 친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그걸 닦았겠어? 자식을 위해서 닦은 거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닦아놓은 게 뭐 있어? 없잖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자식들이 잘 안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예, 예. 잘 되는 게 없네. 시어머니 때는 내지.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빌어서 어떻게든 다 막아놨어. 형제들 간이든 뭐든. 왜? 그만큼 그렇게 해놨는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도 안 했다는 건 뭐야? 엄마가 그런 덕을 못 쌓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깎아먹은 거야 그걸 돈을. 다 바닥치고 나니까 이제 치이니까 어때? 이제 선생님도 찾아다니는 거지. 그건 알아도 한 군데 정확하게 움직여서 잘 다니면서 초하루 보루 공양 잘 모셔. 그래야 엄마 살 길이 있어. 여기 온 것도 엄마 복이야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 자서 어떻게 점점 무료 점사도 어떻게 당첨이 됐지? 내 말로 찾아왔을 때 안 계시고. 응. 그것도 복이야. 엄마도. 그러게 말해요. 연이고 연이 이제 단 거야. 우리 집 6개월 동안 못 오는 사람도 있어. 나랑 나하고 아들이 계속 안 맞으니까. 아. 그럼 난 미룬다 뭐 자꾸. 장사나 좀 잘 돼갖고 좀 선생님하고 한번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사라도 지금 고사라도. 고사라도? 터고사라도. 터고사 밖에서 거기서 다 지내면 안 돼요? 거기서 안 되잖아요. 저. 동네 사람들 때문에 만약 가게 같은 데서. 왜 일찍 하고 하면 되지? 왜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못해? 두 시간 뭐 거기서 뭐 떵떵 두들기는 것 같아. 짐 하나 갖고 한 건데. 조금 들여서 그래도 하고 터문 열어놓고 이제 엄마가 빌면서 내가 6개월 얼마 살려달라 그래 놓고 나서 저걸 해야지. 터문 열리고 나면 음식 엄마는 어쨌든 하는 일에는 그래도 내가 손끝은 있어 나머지고 사람들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 평은 좋아. 근데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터문을 열어야지. 그러잖아. 지금은 그걸 당장 못하니까 그거라도 열으라는 거야. 내가 전에 전화를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